세분의 실제 비밀은 뭔지 궁금해요. 저는 비리는 게 비밀이지.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. 상처뿐인 질문을 죄송합니다. 아니 일단 우리 성동인 선배님하고 우리 손호준 씨는 드라마를 통해서 먼저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. 네, 네. 그때랑 지금이랑 손호준 씨 많이 달라졌잖아요. 광고도 많이 찍었고. 오 맞죠.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고. 우리 손호준 씨는 어때요? 우리 성동인 선배님하고. 저는 너무 좋았어요. 너무 그 처음부터. 네, 선배님께서 더듬지 말고 얘기해. 워낙 편하게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됐죠. 종합소득세 많이 내는 손수루, 아니 손우준 씨. 최근 아버지께 새 차를 선물했다는데요. 2년 동안 그 차를 똑같은 걸 타고 다니셨어요.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네가 돈 벌어서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네. 정말 잘했다고 그랬어요. 아 정말. 정말 성동현 선배님께서 정말 맞아. 많이 알려주세요. 아 그러셨구나. 돈을 쓰는 방법과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고.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빚이. 많진 않으시죠, 선배님? 여보 미안해. 아 어쩐지 자꾸 이런 게 선배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는데 돈이 자꾸 없어요. 새 나와요? 네. 성동일 씨의 금전 상담 이제 그만. 오늘 일찍 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아요. 네,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동일 선배님도 자꾸 말리세요. 왜 말려요? 일찍 결혼하신 선배님들이나 예. 여쭤보는데 이게 나타난대요, 진짜. 그런 여자가 있을 때 하라고. 없어, 없어. 그럼 우리 성동일 씨는 딱 보자마자 필이 빵 오신 거 아니었어요? 그래서 저는 복권에 맞았죠. 아! 복권 당첨된 럭키가의 성동일 씨. 8년 전 드라마에서 김유정 양과 호흡을 맞추는 진짜요? 행운을 얻으셨더라고요. 눈을 보고서 되게 이뻤던 기억에서 감독님한테 정말로 어린 친구가 눈이 정말 이쁘다라고 내가 했던 기억이 나죠. 그때부터 딱 정을 찍어뒀었군요. 네, 그래서 지금도 욕심은 좀 있죠. 우리 준이랑 우리 이런 요즘에 연상연하가 대세예요. 예.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어머 그렇구나. 아이고 우리 준이 많이 부끄러웠어요. 어떡하지? 아빠 역할이다 보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그래요? 네, 실제로. 네 그렇죠. 그러면 손우주 씨는 호칭이 어떻게 돼요? 오빠. 아 오빠라고. 네. 첫 다 같이 이제 리딩을 할 때 이제 그때 처음 보는 거였는데 아 애기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줘야지 딱 봤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안녕하세요. 예. 이 비주얼이 내가 기호해줄 그게 아니더라고요. 안 나왔구나. 예, 예, 아니 그러면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되는 데까지가 조금 오래 걸렸겠어요. 이제 유정이가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렸죠. 아직 안 열었는데. 반전입니다.